네,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진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란 대체 무엇인지 그 정의와 그리고 또 왜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산소를 이용해서 음식을 산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는 게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소와 음식물에 있는 그 탄수화물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산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을 이용해서 혹은 휘발유나 디젤을 이용해서 엔진을 돌리게 되는데 그 엔진을 돌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배기가스가 바로 활성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100개의 산소를 이용을 했을 때 한 2개 정도 쉽게 말해서 2% 정도의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활성산소가 인체에서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산소라는 건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도 바로 산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숨을 쉽니다. 그런데 활성산소라는 것은 뭐냐면요. 산소의 자체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약간의 활성도를 띈, 쉽게 말해서 여러 군데와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소를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하는데요. 이 여러 군데라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DNA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신체 장기를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 핀 남자들 있잖아요. 그 남자들은 여러 군데를 공격을 하고 여러 군데와 짝을 지으려고 합니다. 활성산소가 바로 전자에 짝이 없는 상태인데요. 자기와 맞는 짝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하고 반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장기와 조직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조직과 장기의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조직과 장기의 손상을 일으킨다 하면 뭐 암이라든가 뭐 희귀 난치병이라든가의 어떤 인과관계로서 활성산소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활성산소가 우리가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질병이라는 게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질병을 가진 여러 가지 세포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암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암세포로 대체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포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DN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활성산소가 DNA에 손상을 줌으로써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암세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암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기에 암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또 노화라는 것도 세포가 점점 늙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포라는 것이 새롭게 재생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재생된 능력이 활성산소에서 떨어지게 되면 노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부의 노화를 가장 주도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파이버가 파괴가 되게 되면 점점 노화의 과정을 더 빨리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역할만 미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산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도 외부에 있는 병원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면역체계가 있는데요. 그 면역체계 중에 있는 대식구라는 그런 세포가 활성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병원균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자체가 우리 산화되는 과정,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세포에서 그냥 무지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세포들이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암이라든지 질병을 발생시키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있어서 수소수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소수가 과연 어떤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활성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조직과 어떤 짝을 맺기 위한 그런 활성도를 지닌 산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소는 전자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원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활성산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자를 줌으로써 활성도를 낮춰주는 쉽게 말해서 짝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활성산소가 수소를 만나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수소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수소수기 때문에 요즘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나아가서 그 수소가 활용력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뭐 연구 결과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원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산화란 말은 뭐냐면 전자를 뺏기는 것을 산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철이 녹슬는 과정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전자를 잃거나 혹은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바로
그 전자를 잃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환원이라는 것은 전자를 주는 과정인데요. 수소는 환원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전자를 가장 쉽게 줄수 있는 그런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환원력이 좋은 원소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활성산소가 만났을 때이 자체가 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없는 그런 최종 단계 배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뇌 속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화라는 것은 몸에 당연히 필요한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을 우리가 항산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비타민이라든지 수소수도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뇌라는 조직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뇌세포가 늙는다는 것은 점점 노화 과정을 밟아간다는 건데, 이 뇌세포를 손상을 줄수 있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뇌의 노화, 쉽게 말해서 뇌에는 항산화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수소수가 그 먹는 음용 방법이 또 궁금한데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수소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쉽게 물에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수를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수소수를 컵이라든지 잔이라든지 그런 용기에 담았을 때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빠른 시간에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소수 정수기도 많고, 여러 가지, 요즘 여러 가지 수소수 팩으로 넣은 그런 상품도 있는데요. 그런 거를 섭취를 할 때는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용존수라 해가지고 이 물에 얼만큼 수소가 오랫동안 남아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빨리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제품별로 차이는 있겠지만은 최대한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수소수를 복용할 때좀 사이드는 없나요? 수소수는 우리 몸에서 축적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의 역할을 하고 남은 것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뭐이 수소가 약은 아니기 때문에 뭐 독성을 논하긴 그렇지만은 이 자체에 몸에 들어와서 축적이 되거나 과량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뭔가 나쁜 영향을 주게 되면 그게 뭐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수소는 들어와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큰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수소수의 제품이 어떤 것들인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소수는 크게 정수기로 나온 그런 제품이 있고요. 정수기는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 해가지고 수소만 따로 이렇게 추출을 해서 먹는 방식인 그런 정수기 형태가 있고요. 수소수를 자체를 물에다가 수소가스를 주입을 해가지고 그 상품화된 팩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는 일본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초마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우리나라에서 관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제가 알기로 제품 한 개는 제가 출시된 걸 알고 있고요. 점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소수를 6개월 정도 복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좀 몸에 반응이 있나요? 일단 수소는 아까 활성산소와 반응을 해서 물로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습력이 좋아집니다. 피부가 되게 촉촉해지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수분이 많아진다는 것만큼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해독력도 좋아지는 거고요. 여러 가지 몸에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뭐 피부 붉은증이라든지 뭔가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피부염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수소수를 먹었을 때 굉장히 염증도 줄어들게 되고, 뭐 가려움증이라든지 몸에 생긴 여러 가지 두드러기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수소수를 먹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피부가 좋아졌던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활력도 좋아지게 되고 어떤 소화도 좋아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아마도 장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총에 영향을 줘서 유익균들을 조금 더잘 살게끔 하고 몸에 있는 유해균을 배출시킴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위장 장애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